울산시의 역점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자칫 외국 기업들 잔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울산시와 글로벌 투자사들이 풍력단지 부품의 75%를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업체 간 기술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철로 만드는 부유식 해상풍력기를 300배 축소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입니다. 강풍이 불듯 손으로 밀쳐도 물 위에 뜬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이를 만든 곳은 울산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울산 앞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풍력단지가 추진된다면 자신들의 기술력이 쓰일 곳이 많다고 자신합니다. 그 해상 부유식 풍력 발전 국책 과제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해 가스전에 있는 가장 헤비하고 잘 뜰 수 있는 부유체를 저희들이 개발된 상태고요. 조선해양플랜트 제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풍력 부품 제조엔 경험이 없는 국내 업체들. 이들과 울산 사업에 뛰어든 글로벌 풍력 투자사를 연결하는 기술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부유식 해상 풍력과 관련해 유례 없는 대규모 국제 포럼으로 에퀴노르와 GIG 등 세계 굴지의 업체와 국내 40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울산시는 투자사가 원하는 부품과 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만들 국내 업체를 뽑아 울산 앞바다 풍력 부품의 75%를 국산으로 채우겠다는 목표입니다. In our current Ulsan project, that's 9 trillion Korean won of investment. Ulsan has unique industrial capability. We've been collaborating with Korean industrial companies for many years. 부유식 해상 풍력의 최대 걸림돌인 어민 반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 투자사들은 대화와 소통, 법적 구속력 있는 보상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